좀 많이 되게 너무 그날 해리가 좀 많이 지켜봤구나 로제를. 어, 지켜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먹는 게 평소와 좀 다른 거야. 뭔가 아픈 게 간장 게장이 많이 짰다. 왜냐면 뚜껑에다 밥도 안 비벼 먹고 그냥 먹은 거야. 간장 게장 다리가 그냥 집에 가기가 거야. 조금 그럴 정도로 뭔가 로제가 조금 힘들어 보였던 거지. 그래. 근데 이제 언니가 뭐 참는 것보다는 뭐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다. 뭐 막 무슨 일이냐 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펑펑 울면서 막 솔직한 얘기를 다 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 기억나는 게 되게 속 시원하더라고. 나도 막 몇 개월 동안 뭐 아무도한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있어. 언니가 물어봐줘서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됐어.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해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로제를 관찰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거 그거. 맞아, 진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건드린 거야. 톡.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? 로제 성격이 그런 걸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늘 참고 누르고 그런 스타일이야. 나는 막 힘든 거 있어. 내가 이거 너무 힘들고. 어울려. 이상하지 않아. 어울려. 해리야 너무 어려워. 해리야 바로 올려. 이상하지 않아. 나는 거의 하나 죽을 것 같다.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나?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해줄 수 있을까? 하고 나는 혹시나 물어봤는데 너무 고맙게도 얘기를 해주고 난 같이 들어줘서 너무 좋았지. 이렇게 좀 느끼는 거지. 해외 토픽 이런 게 있었어. 같이 사시던 노부부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완전히 모든 걸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오늘 할머니 따라 간다라고 그러고 마켓을 간 거야. 근데 거기서 쭉 조그만한 꼬맹이가 할아버지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사진 한 장 찍어줄게 하고 셀카 한 장 찍어줬는데 그날 그냥 그 꼬맹이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위로해 주는 게 나이 차이와 뭐 불문이 없어. 엄청 중요한 거야. 지루했어? 아니야 정말이야. 또 노래 자격 없으신 왜 눈치를 봐? 좋은 얘기 했어. 이상민의 자격 없으신 시간이야. 다 끝나고 그랬어. 왜? 재미없어? 얘기 또 있어? 오랜만에 진짜 좋은 얘기 이거였어. 나는 그 로제의 그 부분을 딱 건드려서 맞아. 그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 돌아봐주면 맞아. 해리도 많이 울어? 나? 나 엄청 울지. 나 어떻게 울어? 나 일주일 한 번씩 울어. 난 누르고 왜? 뭐 때문에 힘들어 너는? 나? 많이 힘들지. 다이어트. 아, 나도 이제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. 활동,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면 내가 지금 6개월 됐거든?